이빈벨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진서, 중국의 미위팅 선수가 만났는데요. 자, 두 선수 2016년에 한 번을 만나서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했어요. 네, 그때 TV아시아 네. 선수권전에서 신진서 선수가 네,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겨본 선수에게는 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 상대 전적에서 앞선다면 네. 다음 대국에서 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자, 세계 대회에서 만났던 두 선수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초속기 전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긴 바둑이에요. 네, 최근에 신진서 선수가 네. 국가대표팀 리그전에서 아마 훈련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네. 물론 중국 기사들이 장고 대국이 좀 비중이 큰 편인데 네. 신진서 선수도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네, 오늘 대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지금의 한수가 어떻게 보면 이바둑의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한수인데요. 자, 아직까지 수순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자, 대국이 다시 개시가 됐는데도 좀 장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모양이 네, 어떤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네, 계속해서 어떤 진행이 자기에게 더 유리할지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을 겁니다. 네. 대국이 11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각자 2시간씩의 점심시간까지 하면 뭐 시간적인 여유는 지금 굉장히 많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두 기사 네. 좀 장고하는 거리가 먼 기사들이죠. 미이팅 선수도 좀 빠른 편인가요? 네, 쉬운 자리에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둡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자기 감각에 있어서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중국 선수들이 또 굉장히 빠르죠. 네, 중국의 어린 기사들은 장고를 하는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중국 신예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아침부터 시작은 하지만 네. 점심 먹기 전에 끝나는 대국들도 많고요. 몇 시간짜리 바둑을요? 뭐 2시간이나 뭐 2시간 반, 3시간 이런 시합들도 네, 자국의 신예 기사끼리 대국을 했을 때 네. 진행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면 뭐 초읽기는 둘째치고 거의 제한 시간의 반도 안 쓴다는 얘긴데요. 네, 물론 생각하는 것이 뭐 습관이 되지 않은 기사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빨리 끝나요. 네. 그리고 세계대회 예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중전 예선 결승이 벌어지면 그 대국도 엄청 빨리 끝납니다. 이미 다 끝나 있나요? 네. 이제 한국 기사들은 네. 중국 기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해야겠다는 진념과 뭐 그런 것들이 강해서인지 몰라도 네. 거의 대국 끝나는 시간이 5시? 뭐 그 언저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중국 기사들은 이제 점심 먹고 와서 한 30분 뒤면은 대국이 끝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저희도 예전에 어릴 때 바둑 배울 때 생각해보면 뭔가 이 초읽기가 시작이 된 다음에 착수를 해야 그게 좀 더 멋있어 보이고 하나의 네. 미덕인 것처럼 왠지 초읽기가 시작이 안 됐는데도 두면은 혼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초읽기에 몰리지 않고 바둑을 치면 네. 사범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로 좀 그렇게 네. 인식이 됐었죠. 바둑이 나쁜데 왜 생각을 안 하는 왜 안 하냐는 뭐 그런 느낌이 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 기사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걸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와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순이 진행이 됐을까요? 아직도 신진서 선수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네, 지금 백이 네. 좀 더 강하게 두려면 이곳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긴 너무 멀지 않나요? 간격이 조금... 네, 흙이 입구자로 차단을 하는 것은 네. 백도 계속해서 밀어가서요. 네, 계속해서
밀어갔을 때 만약에 100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는 이쪽 흑돌이 거의 늘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쪽 백은요? 네, 이쪽 백은 사실 간단하게 날일자만 두더라도 이쪽에 약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라면 백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뭐 흙이 이렇게 만들어주진 않겠죠? 네, 흑도 백이 이곳까지 두었을 때 네. 일감은 입구자이지만 백이 계속해서 끊어가는 수가 강력하다면 네. 흑의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을 생각을 해봐야죠. 약간 비껴갈 수도 있겠고요. 네, 흑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것이 그래도 안정적이긴 합니다. 네. 그럼 백도 한번더 보강을 하나요? 네, 백도 한칸 정도로 지켜둔다면, 네. 네, 이 뛰어나가는 자세가 그래도 훌륭하죠. 네. 이후에 이런 곳에 급소들이 남아 있어서, 네, 이 정도 진행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칸일지 세 칸일지 어쨌든 정성지구단은 계속 이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의 장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신진서 선수가 장고를 하는 동안 미위팅 선수도 같이 수읽기를 해볼 텐데요. 아직 그런데 상대의 결정을 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가요? 그래도 미리미리 좀 수읽기를 해두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상대가 어딜 두면 가장 까다로울지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읽기만 하다가 상대가 그 수를 두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까다로운 수가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자체로 약간 만족을 하고 네. 그때부터 수읽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네. 수가 두어진다면, 자기는 올바른 선택을 했죠. 네, 그렇네요. 그거에 네. 대한 수익기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네. 좋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수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고, 그렇지 않은 수는 뭐 어쨌든 베스트는 아니니까요. 네, 네. 일단 자신이 생각했을 때 상대의 베스트가 아니라서, 네. 뭐,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도 되죠. 자, 드디어 수순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아, 방향은 이쪽인데요. 아주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견실하게 한 칸만 뛰었어요. 네. 네. 사실 약간 느슨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네. 어차피 흑돌이 연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그럴 바에는 내 모양을 좀더 튼튼하게 하면서 갈라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흑이 한 칸을 띄어야 하는데, 네. 백이 계속해서 입구자로 나왔을 때, 날일자로 연결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곳을 건너붙여서, 돌파를 하고 차단을 한다면, 네. 네, 이것은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형태이죠. 네, 그래서 네. 신진서 선수는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미팅 선수도요, 중앙 쪽에서 응수를 하지 않고 하나를 껴붙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왔고 한 점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흑도 중앙 쪽에서 행마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빨리 안정을 취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사실 일감으로는 네. 흑이 이한 점을 잡는 것이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방향이 그럴까요?
물론 뭐 안정은 됐지만 흙이 이곳에 한 점을 나와서 끊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흙돌이 그렇게까지 급한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럼 역시 뭔가 중앙 쪽에서 받았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 아까처럼 차단은 되지만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이것은 백이 이런 식으로 갈라가기만 하더라도 이 흑돌을 당장 살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 약점이 또 생겨서 사실 흑이 이 진행을 선택을 하는 것은 뭐 물론 백이 좋다면 저희야 좋지만 사실 그렇게 흑의 입장에선 찬성할 만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흑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백돌이 온 거거든요. 사실 이쪽을 한 칸을 띄고요. 백이 입구자로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물론 백이 차단은 가능해요. 차단은 가능하지만 일단 흙도 이쪽으로 돌이 나가면서 백집을 많이 지웠고요. 그리고 백이 계속해서 공격했을 때 이제는 흙이 이 돌들만 수습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이 정도로 만약에 붙여간다면 백이 흙돌을 다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이 훨씬 유력한 진행이었는데, 중요한 자리에 백이 와 있으니까 미팅 선수가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이긴 하지만, 지금은 좀 대세점을 놓쳤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 나오니까 되게 훨씬 좀 답답한 느낌이 덜 하고요. 이제는 흙이 이쪽으로 진출도 약간 어렵고요. 그리고 백이 중앙 쪽을 더한발더 먼저 갈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흐름이 슬슬 백 쪽으로 조금씩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이쪽 약점을 먼저 물어봤네요. 지금 받아주었고요. 흙도 이렇게 느는 것은 이한 점을 막혀서 이쪽을 젖히는 것은 나중에 이쪽을 찝는 수가 또 있고요. 백이 이런 곳들이 선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 일단 이 자체가 너무 당했고 계속해서 막기만 하더라도 일단 흙이 아까 10집 이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백이 10집이 났어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집들이 거의 흙집이 한 집도 안 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흙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 약점은 아직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백이 당장 끊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형세가 괜찮다면 이런 식으로만 차단을 하고 흙이 연결을 했을 때 그때 또 중앙 쪽을 이쪽을 먹여쳐야 하나요? 어딘지는 좀 어렵긴 하네요. 자, 어쨌든 뭐 이쪽을 노린다면 이 통째로 끊어가는 그림이고 이 정도라면 한 절반만 공략을 하는 셈인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한이 정도만 집을 지어도 아까는 15집 그 정도 지으면 개가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지으면 한 20집은 날것 같아요. 신진서 선수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수는 무슨 뜻인가요? 어딘가는 갈라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이었거든요.
흙이 이제는 연결을 하겠죠. 네. 그때 이곳을 끊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어차피 네. 흙이 이 안에서 쉽게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수순을 바꿔보면 백이 먼저 차단을 하면 획이 모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당장 이 자리가 그렇게 급한 자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굉장히 두터운 수를 선택을 했네요. 글쎄요. 이렇게 이은 수를 보면 신진서 선수가 바둑이 아주 나쁘다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네. 이 수를 선택한 이상에는 신진서 선수는 오히려 흐름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뜻일 텐데요. 네, 사실 백은 이 자리를 차지한 순간에는 네. 네, 어느 정도 이곳에서 집을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좀더 간명한 선택을 했고요. 네. 사실 당장 차단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쪽의 약점이 좀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흙이 끊었을 때 네. 백이 뒤를 잇고 단수를 쳐도 이쪽을 붙이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앙 쪽을 돌파하기만 하더라도 네, 이 정도 진행은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한 20집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신진서 선수 기풍에도 바로 이쪽을 차단하는 게좀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네. 사실 이은수는 약간 의외네요.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수였어요. 네, 네. 이제는 흙도 뭐 이곳, 네, 이런 쪽으로 돌들을 향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 약점을 연결하는 건 아무래도 다시 갈라갔을 때좀 곤란할까요? 네, 이쪽 연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네. 네, 백이 이런 식으로 갈라가는 것이, 네, 흙이 이쪽에 돌이 있고, 네. 백이 차단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보다, 물론 덩어리는 더 커졌지만, 이한 점이 타개하는 데좀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네. 이쪽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백돌이 와 있는 것보다는 네. 흙돌이 있는 것이 타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은수가 그런 의미는 아닌가 해서요. 백이 이쪽을 차단을 할지 절반 정도만 공략을 할지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이어서 흑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사실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선택이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쪽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중앙을 모양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권을 넘겼을 리는 없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차단을 하든지 중앙을 갈라가는 선택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이팅 선수도 결정을 했는데, 흑의 응수도, 글쎄요, 이 방향이에요? 네, 그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네. 당장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응원을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친다면 네. 이 다섯 점을 버리는 것이 네, 중앙도 두텁고요. 네. 집으로도 10집에 11집의 가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흙이 이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교환 자체로 백이 이득이에요.
좌표기 나중에 끊더라도 백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단수를 치면 흑이 계속해서 빠져나갈 때 따내거나 늘어야 하는데 느는 것은 일단 이곳에 약점이 생긴 거고요. 따낸다면 원래는 흑이 젖히고 이렇게 늘어서 이런 행마가 가능한 자리여야 합니다. 이렇게 둘 리가 없겠죠. 그만큼 백이 이 단수 치는 것 자체로 흑이 당하는 모양이 되니까 그게 약간 싫어서 이 자리를 둔것 같습니다. 직접 모양을 갖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일단 백도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흑은 느는 것이 보통이고요. 계속해서 밀어간다면 흑은 젖히기는 어렵습니다. 이곳을 끊긴다면 이쪽에 단수를 쳤을 때 흑이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뼈아프고요. 그렇다면 백에게 선수로 차단을 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젖히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늘어야 하는데 백은 계속해서 밀어서 이쪽에 돌들이 온다면 그래도 중앙 쪽에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계속 쭉쭉 밀어서 중앙을 만들어 볼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심진서 선수는 이쪽을 먼저 물어봤네요. 신진서 선수는 이쪽에서 집을 짓더라도 형세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곳을 끊어가는 수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백이 끊는다면 흑이 늘어야 하는데 이쪽을 이었을 때요. 백은 이쪽 치중과 이쪽 입구자 두 군데를 맛보기로 할수 있는 상황이 돼서 흑에게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받아둘 것인지를 묻는 건가요? 흑이 당장 손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응수를 한다면 제가 흑이라면은 이곳을 먼저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상황이네요. 같이 물어보는 거군요. 백이 중앙 쪽으로 쌍립을 쓰면 하나 찔러둠으로써 이제는 이쪽 붙이는 수가 없어요. 막았을 때 끊는 것은 단수고요. 젖히더라도 늘어준다면 이쪽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찔렀을 때이두 점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은 중앙 쪽을 이어야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연결하더라도 이 약점을 남겨두는 것이 이 약점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선수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을 끊긴다면 이 백돌이 좀 위험하죠. 그렇네요. 당장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백이 끊어가는 것은 이쪽을 하나 찔러두는 것이 약간 이득이고요. 찌르고 밀고 백이 이어야 하는데 이쪽을 나와서 끊는 수도 있고요. 흑이 단수치고 이은 다음에 백이 좌변을 공격을 할때 그때 끊어가는 수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꽤 강력할 것 같은데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어떻게 받는 것이 약간은 옹색하기 때문에
좀 반격의 수단을 생각을 하면서 네, 연결을 할것 같네요. 먼저 물어보는 게 기민해 보이는데요. 실전은 네, 이곳을 지금 띄운 네, 이곳을 끼웠습니다. 건가요? 네, 이수의 의미는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면 늘어서 이곳을 쌍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들여다보고 쌍립 쓸때 하나 찔러둔 교환을 한그 진행과 똑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단수를 치면요? 네, 그래서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그렇다면 이제는 흑이 이곳을 끊습니다. 백이 한 점을 따낸다면 이것은 흑이 연결을 선수로 했고요. 네, 이곳을 느는 것은 이한 점을 늘고 백은 밀 수밖에 없을 때이 단수를 치는 순간에 이후에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이쪽이 이미 살아 있고요. 나와서 끊는 것은 또 그냥 3선으로 늘어도 이쪽과 이쪽을 둘다 방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까처럼 빵 따낸 모양을 주는 것도 별게 없다는 얘기군요. 네, 빵 따냄을 당하더라도 사실 이 자체로 굉장히 손해긴 합니다, 사실. 백이 이렇게까지 두터우면 흙이 중앙에서 아무리 두어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 흙은 이 상황에서 네, 이곳을 끼우지 않고 이쪽을 받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확실히 흐름이 약간이라도 백에게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아까처럼 저 이렇게 한 점을 잡는 모양이라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방비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쪽도 좋고 이런 곳에 한 칸을 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선수를 잡아서 중앙을 두겠다 이런 뜻인데요. 네, 이두 점을 네, 조금이라도 더 잡아둔 의미는 있고요. 물론 백이 살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백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선수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두 점이 잡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백이 지금도 이 젖히는 수가 흑의 입장에서는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네, 계속해서 늘어야 하는데 네, 이런 진행이라면 백도 다시 중앙 쪽에서 집을 꽤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뭐 이렇게 한 점을 주는 진행이 됐을 때는 이 방향이 급소가 되겠네요. 네. 띄운 수에 대해서 신진서 선수는 아직은 응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치받아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받는다면 흙이 이곳을 치받고 손을 빼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젖혔을 때이 자체에 대해서 흙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곳도 아직 확실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악수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양쪽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흙은 치받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서 네, 이렇게 받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흙이 이 교환은 이득인 것이 나중에 중앙 쪽을 늘고요. 백은 연결을 할때 이런 곳을 막아가는 수단이
아무래도 이쪽 돌 타게 할 때는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는 백이 치받는다면 백에게 선수는 빼앗기지만 그래도 뒷맛을 남긴 만큼 네. 만족을 하겠죠. 자, 끼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이수 신진서 선수는 예상을 했을까요? 네, 사실 끼우는 수를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네. 이 들여다보는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팅 선수도 시간을 들여서 이 끼우는 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도 좀 장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잔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주도권을 잡았네요. 네. 자, 포석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신진서 선수 점점 국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배 결승전 신진서 선수와 미미팅 선수의 대국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초반에는 확실히 되게 기분 나쁜 흐름이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 원인이 미팅 선수가 조금 욕심을 부리기도 했고요. 네, 네. 일단 우상귀 쪽에서 행마들도 좀 이상했고 네. 하변 쪽에서도 약간은 소탐대실 같은 수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어느 정도 흑돌을 공격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네, 이봐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 미이팅 선수가 실리보다 좀 중앙 대세점을 선택을 했다면 백이 약간 답답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머리를 내밀었어요. 네, 이제는 이 좌변과 이 중앙이 조화를 이루면서 네. 그래도 좀 이쪽에서 집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약한 돌들도 돌봐야 되고요. 백집도 지워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네, 지금은 백도 충분히 형세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수가 끼운 수였는데요. 신진서 선수도 그 장면에서 장고를 좀 했고요. 아까 뭐 치받는 수도 나왔었는데 그렇게 두진 않았고 그냥 단수를 치는 정도로 처리를 했어요. 네, 저라면은 이곳을 치받고 네. 그래도 손 빼고 중앙 쪽을 젖혀가는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빨리 이쪽에 가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 자리가 흙이 이곳을 한 칸을 뛴다면, 네, 이것은 흙집도 늘면서 백집이 줄어드는 네. 네, 굉장히 요처의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그곳을 빨리 젖히고 싶은데, 네. 그런데 네, 백이 이제는 대점은 늘었고요. 네, 늘었고요. 네. 흑이 이한 점을 빠진 순간에는 네. 이제는 선수는 흑이 잡아요. 네, 이러고 흑이 손을 돌렸는데요. 이 자리 정말 좋긴 하죠. 네, 네. 사실 이 자리가 얼핏 보기에는 네. 나와서 끊긴다면 당장 흑이 이곳을 끊어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이쪽을 막아두더라도 흑이 끊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고 네. 네, 이곳을 나왔을 때이 돌과 이 돌을 다 돌보기가 어려워서 네. 이것은 흑이 잘안 됩니다. 끊을 수는 없지만, 네, 흑이 끊을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빈 삼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백이 연결을 하더라도 네. 이곳을 호구를 쳐서 백이 젖히는 것은 치받게 되어서 이곳 한 집과 이곳 한 집. 이것은 흑이 살았죠. 산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대신에 선수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지금 이쪽을 연결을 하지 않고 가장 큰 자리였던 이 한 칸을 띄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뺏긴 건 좀 아쉽네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네. 이쪽을 젖혀가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네요. 네. 자, 어쨌든 이 방향에 집은 지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오긴 했는데 아까 젖히는 모양과 비교를 해보면 폭도 많이 줄었거든요. 네, 사실 흙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약간은 네. 뒤따라가는 지금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먼저 이곳을 젖힌 교환을 하고 그때 한 칸을 뛰더라도 네, 흙이 그때는 더 한 발 더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보다는 확실히 젖혀두는 것이 이득이었는데 네. 네, 백이 약간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쳐서 한 발을 더 들어왔고요. 그쪽에 또 맛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흙이 응수타진을 한 건데요. 네. 백이 이곳을 잇는 것은 흙이 돌파를 했을 때 네. 원래는 끼워서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단수를 쳐서 네. 지금 이 세 점이 잡힌다면 이것은 백이 안 되고요. 네. 네, 그렇다면 단수를 쳐야 하는데 사실 호구를 치고 이 두 점을 끊는 정도의 진행이면 네, 이것은 그래도 백이 어느 정도 막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흙이 지금은 이쪽을 잇고요. 아, 다시 또 차단이 되는 거네요? 네, 백이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네. 이쪽을 붙이는 수가 가능해서 물론 단수를 친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지만 네. 이쪽에 뒷맛이 좀 나빠요. 흙이 단수를 치고 두 점을 따낼 때요. 네. 이쪽을 끊어간다면 백은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선수로 이 한 점을 끊겼죠. 그렇게 되면 뭐 여기 거의 집이 안 난다고 봐야겠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네. 백이 받는 응수가 잘못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을 수는 없고요. 네, 지금 네. 백은 이쪽으로 잡는다면 일단은 이 돌파하는 약점은 사라졌어요. 네. 지금 돌파하는 것은 백이 끊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되죠? 네, 이제는 네. 단수 치는 것은 이어서 아무것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쪽으로 돌파를 합니다. 백이 끊는 것은 이제는 이곳을 늘어둘 수도 있고요. 그냥 끊더라도 네. 흙은 이 한 점을 선수로 끊는다면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백집을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응수타진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차단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여기서 백의 응수가 약간 어렵긴 한데요. 그냥 이쪽을 늘어서 받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네. 네, 얼핏 보기에는 호구 쳐서 받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이것은 어차피 중앙 쪽에 한 점을 끊기는 것이 선수예요. 그래서 백은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고요. 이제는 끊었을 때 네, 중앙 쪽에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신진서 선수도 아래쪽으로 한 점을 잡는 쪽으로 받았고요. 여기서 이쪽을 늘었네요. 네, 지금 늘어간 수가 네. 네, 굉장히 강수입니다. 네,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은 먼저 찔러서 네. 흙이 막을 때
이 하나를 끊어두는 교환을 한다면 이제는 호구 쳐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틀어 막히네요. 네, 흙이 계속해서 나가더라도 네. 백이 막는다면 네, 이쪽이 단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잘안 되고요. 네. 네, 그냥 백이 이쪽을 늘어서 받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신진서 선수가 좀 강력한 수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희생한다면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한점 정도는 별로 손해가 아닌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네. 백이 이는 수의 가치가 이한 점을 끊어준 것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은 백이 대만족입니다. 그렇군요. 흙도 그냥 이어서 둘순 없죠. 붙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흙은 이두 점을 끊는다면 네. 이것은 사활 승부가 됩니다. 자, 이제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 그 승부로 가는 건가요? 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승부가 될 텐데, 네. 근데 이런 진행이라면 이쪽을 파워하더라도 네. 이것은 주위에 백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흙이 더 네, 떨릴까요? 흙이 훨씬 떨린 진행입니다. 네. 그래도 다 잡으러 가야 되는 진행인데 괜찮나요? 그래도 이 백돌이 너무 응원군이 많아서 네. 흙이 과연 이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그 이게 아니라면요. 네, 하지만 흙이 지금 이쪽을 막는 것은요. 네. 백이 찔렀을 때, 네, 여기서의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이상은 사활 승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지금은 사활 승부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 신진서 선수가 네, 공격력이 또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적인 수읽기 거의 뭐 최고잖아요. 네, 계속해서 네. 이쪽을 본다면요. 네. 백이 이쪽을 한 칸을 뛰는 것도 있고, 이곳을 젖혀가는 수도 있습니다. 실전도 그 승부로 갔는데요. 일단 실전 수순을 빨리 보여드리죠. 흙이 두 점을 잡았고, 미팅 선수도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그리고 젖혀서. 네, 지금은 네. 이곳에서 완전히 사활 승부가 됐고요. 네, 흙은 네. 네, 이곳은 젖힐 수밖에 없죠.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이거 살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흙이 왜 이렇게 두는지는 잘 네. 모르겠는 게 갑자기. 딱 봐도 백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곳은 죽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 선택을 할 때는 딱 하나 아주 확실한 수읽기가 됐으면 이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미팅 선수가 네. 사실 약간 기민한 응수 타진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 늘어간 수가 네, 상대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수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를, 그러니까 상대가 쓰는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지금 쓰러뜨리고 있는 셈이에요. 네, 상대 잽을 네, 네. 오히려 펀치로 대받아냈죠. 지금 어디 가서 살죠? 일단 네. 이곳은 단수를 치고 여긴 이어야 되잖아요. 네, 있는 진행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여기서 이쪽을 밀어가더라도 사는 수가 잘안 보이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안 되나요? 그쪽은 계속해서 나가더라도 네. 이쪽은 일단 막힌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네. 이곳을 끊고 이쪽을 끼워서 하는 수상전인데 네. 백이 네. 쉽게 두더라도 네. 백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백이 이곳을 먹여치면은 한 수, 두 수, 셋, 넷, 다섯, 여섯 수. 그렇다면 백이 딱 한 수만 늘려도 되는 상황이죠. 늘릴 수 있나요? 네, 이곳을 맞고요. 네. 흙이 입구자를 둘 때 네. 이쪽을 단수를 치면 네. 흙이 있는 것은 이것은 수가 늘었습니다. 한 수, 두 수, 셋, 넷, 다섯, 여섯 수. 그럼 결국 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네. 진행이 백이 가장 쉽게 둔 진행인데 네.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괜찮은 패가 나요. 오, 분위기가 좋은데요. 자, 일단 가장 쉽게 뒀을 때 진행을 봤고요. 자, 여기서 네, 여기서 수익기가 네. 정말 어렵긴 어려운데 일단은 백은 이쪽을 미는 것이 가장 네,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네요. 어쨌든 이 공간에서는 한 집이 지금 잘 안 나는 거죠. 네, 흙이 이쪽을 밀더라도 네. 백은 뭐 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빈 삼각으로 봤더라도 네. 이쪽에서는 흙이 한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흙이 안 되고요. 흙도 이곳을 먼저 밀고 백이 빈 삼각으로 받을 때 그때 느는 것이 수로 약간 이득이네요. 그 이유가 네. 흙이 이쪽을 돌파하고 이곳을 끊어둔다면 이 교환이 됨으로써 아까처럼 여기는 백이 수를 메우려면 한 수, 두 수가 필요합니다. 아까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 형태인데 네. 이것도 한 수, 두 수. 그렇다면 여기는 수가 똑같고 이렇게 돼 있는 차이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는 여기가 당장 메울 수 있는 한 수였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두 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가 또 늘어나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네. 네,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 지금 여기서의 수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승부가 이 장면에서 결정이 난다고 봐도 되겠어요. 네, 지금은 네. 여기서 완전한 사활 승부가 됐고요. 네, 신진서 선수의 수익기를 네.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전은 지금 자, 여기까지는 실전으로 진행이 된 형태이고요. 미는 데까지는 실전 수순이고요. 네, 여기서는 네. 흙이 아마 이곳을 먼저 밀어볼 것 같네요. 이 자리를 밀었을 때 조금 전에 봤던 그 수가 늘어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아, 지금 이곳을 밀었을 때요. 네. 백이 이렇게 받는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받는다면 네. 이제는 이쪽에 흙이 끊는 수가 사라졌어요. 네. 네, 흙이 아, 이 미는 수가 안 된다면 이것은 또 얘기가 다르죠.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네, 그렇다면 네. 이제는 흙이 이 한 점을 늘어야 하는데 네, 지금도 여기서 이쪽을 두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또 흙은 당장 끊어야 합니다. 먼저요. 네.
흑은 먼저 끊고 네.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그럼 네, 그 다음에 이곳을 밀어야 되네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흑은 이곳을 늘고 백이 하나 찌르고요. 네. 이곳을 찝고 젖혀가는 이 진행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쪽과의 수상전인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수상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흑이 이쪽을 끼우고요. 네. 지금은 바깥쪽으로 막는 것이 약간 이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수단을 부릴 때 네. 예를 들어서 이곳을 막고요. 네, 이렇게 패를 할 때에도 이쪽에 돌이 있는 것이 흑이 더 부담이 크고요. 네. 네, 그리고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수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구자를 둔다면 네, 들어가나요? 네, 흑은 들어가야 되고요. 네. 여기서 한 칸을 뛰면 네. 이것도 수가 늘어나는 것 같네요. 근데 흑이 지금 몇 수죠? 흑은 네. 넷, 여섯, 여덟. 여덟 수. 네. 백, 근데 백이 약간 이쪽 부분이 찜찜한 느낌이 있습니다. 백도 생각보다는 네, 모양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네요. 네. 자, 백의 입장에서도 아주 확실히 잡았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장면이네요. 네, 지금은 네. 네, 정확한 수익기는 어렵지만 네. 아, 일단 흑의 버팀도 네. 네, 생각보다 강력하네요. 자, 신진서 선수의 수익기가 뭐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요.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위팅 선수는 먼저 이쪽을 끼워서 처리를 했고요. 그냥 안쪽으로 끊었거든요. 네, 지금 흑이 자칫하면은 네.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쪽을 이제 찌른다면 거의 비슷하지만 네. 네, 이곳을 그냥 넣을 생각이라면 네, 이곳은 백도 좀 모양이 깔끔해요. 자, 끼우고 단수를 치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네, 또 이곳을 뚫고 네. 네, 이쪽은 먼저 꼬부리는 것이 네. 네, 여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백이 이 한 점을 따내서 잡으러 가는 것은 흑이 이쪽을 쌍립을 써서요. 그건 네, 이것은 네. 백이 좀 떨리고요. 거의 탈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여기까지는 네. 외길의 수순입니다. 늘었을 때 이제 이 수상전이 되는 건데요. 네, 흑은 이제 일곱 수. 네. 그렇다면 백이 아까처럼 여, 네, 여길 막는 진행은 네. 이것은 이제는 백이 안 됩니다. 그냥 이어도요? 네. 여기가 흑이 찌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이건 그럼 안 되겠고요. 네, 그렇다면 이쪽으로. 네, 그쪽으로 두어야 하는데. 네. 네, 백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좀 어렵긴 하네요. 흙이 막는 것은 네. 백이 단수를 쳐서요. 이것은 백도 모양이 어느 정도 네.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흙은 이곳을 이어야 되고요. 네. 백이 막을 때 그곳을 밀고 젖혀야 하는데 백이 여기를 젖힐 때가 네, 이것이 이렇게 되면 또 수가 늘어나나요? 네, 이게 네. 흙이 막는 것은 이어서 네. 젖혀야 하는데 이 한 점이 끊긴다면 이것은 네, 지금 수는 세보진 않았지만 네, 느낌에는 수가 늘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일곱 수. 그럼 백이 먼저 메우기 때문에 네. 네, 이것은 백이 잡았고요. 양쪽을 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수가 좀 늘었네요. 네, 그렇다면 흙이 네. 늘어도 마찬가지. 네, 이곳을 늘어야 합니다. 네. 이곳을 늘 때 이것은 백이 수를 메우면요. 여기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이렇게 메운 다음에 여섯 수인데 이곳을 젖힐 때 네. 하나 맞고요. 그곳을 이었을 때 이쪽을 밀고 들어가면 이게 또 수가 느는 것 같아요.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흙이 한 수, 두 수, 세 수 따내고 메우는데 네 수, 다섯 수. 네, 이것은 펜가요? 백은 여기가 이제는 여섯 수고요. 네. 아, 네, 이것은 패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아, 네. 네. 진행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건요. 네, 그것은 흙이 밀고요. 네. 백이 한 칸을 띌 때 하나 찌르고 붙여서 네. 네, 백이 수를 늘리려면 이곳을 둬야 하고요. 흙은 이쪽을 메운다면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백은 젖히고 네, 지금은 입패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쪽이 오히려 흙이 패감이 네. 듣기 때문에 이어서 수상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입는다면 네. 이쪽을 빠지는 것이 수로 이득이고요. 그렇다면 백이 이쪽을 끊어두는 교환은 이득이고 지금 이 돌은 없죠. 그럼 흙이 일곱 수인데 네. 백이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 아, 이것도 네, 이것도 패긴 하지만 네. 네, 유리한 패가 아니네요. 지금은 그런데 패가 패가 아닌 거잖아요. 네, 지금 패가 발생한다면 네. 네, 백의 입장에서 패감으로 쓸만한 곳이 네,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따내는 패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네, 먼저 따내는 패가 되어야 네. 네, 이바둑을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패는 패인데 패감을 쓸 곳이 없으니까요. 네. 네. 아까 이 붙이는 진행이 가장 어려운데 그것도 네. 후습
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전 따라가 보죠. 끼우고 단수를 쳤고요.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뭐 외길이니까요. 네, 여기서 네. 아, 저는 아까 그냥 는다고 생각을 하고 백이 이것은 확실히 유리한 네.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여기 한 수가 늘어났어요. 네, 이쪽을 꼬부려 놓는 수가 네. 있습니다. 자, 실전인 아직 이 수까지는 두어지지 않았고 흙이 꼬부리는 데까지 진행이 됐네요. 사실상 이 대마와 백대마의 수상전으로 거의 결정이 돼 있는 셈이잖아요. 네, 이제는 네. 수상전을 피할 수가 없고요. 뭐 아까처럼 한 점을 잡고 다시 잡으러 가는 진행이라면 몰라도 그것도 쉽지 않겠죠. 네, 그 진행은 200이 얇다는 것이 네.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직 신진서 선수가 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뭐 여기를 안 받을 순 없으니까 네, 그곳은 테고요. 받아야 하고요. 네. 이쪽도 네. 찔러 둬야 하고 네, 여기도 네. 네. 여기까지는 다 예상이 되는 수순이에요. 네, 너무 외길 수순인데요. 네. 여기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 뭐 멋진 묘수 없을까요? 네, 너무 붙이는 수가 네. 일감인데 이게 네. 이 젖히는 데까지는 백이 좋은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네. 네, 흙이 이렇게 는 다음에 백이 이곳을 젖히고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드는 것이 좀 더 낫긴 하네요. 어, 이건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흙이 한번 따고 다시 입고 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단순하게 흙이 때려내고 네. 입고 이곳을 입게 되면은 네. 결국에 수를 메우다 보면은 이곳이 단수패가 납니다. 그러니까 백이 흙이 따냈을 때 네. 이런 데 패감을 쓰면은 흙이 따내는 그런 형태가 돼요.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 패를 안 만드는 쪽으로 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지금 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저희가 검토해봤던 그림은 최선이 패였고요. 네. 그렇다면은 백이 이곳을 친 수가 네. 사실 이게 수상전으로는 손해인 수거든요. 그냥 네 그냥 한 칸을 뛰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도 계속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읽기가 워낙 강한 기사이기 때문에 또 좋은 노수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민백 결승전 잠시 후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